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니 바모박으로 맛있는 계란찜을 만들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바모박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세요. 돌렸으면 윗부분을 약간 잘라내고 호박씨를 파내주세요. 호박씨는 깨끗이 씻어 중약불에서 5에서 10분 볶아 간식으로 드셔도 됩니다. 속을 판 단호박에 계란 1개와 소금 한 꼬집, 후추 넣어 풀어주세요. 계란 넣은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정도 돌려 익혀주세요. 계란이 익어 부풀어 올랐으면 피자 치즈 올려주세요.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치즈가 녹도록 30초 또 돌려주세요. 너무 뜨거운데 8등분으로 잘라볼게요. 단호박 안에 견과류나 씨앗 같은 종류를 뿌려도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. 영양가 있고 달콤한 단호박 계란찜 꼭 만들어 보세요.